다음은 롯데 손해보험 10월 판매 포인트예요. 일단 롯데도 신담보가 나왔습니다. 암 주요 추비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표적항암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뇌심장통합형 진단비도 출시가 되었고요. 2인시부터 4, 5인시까지 입원비가 나왔습니다. 자, 보장 강화가 되었어요. 지급기간, 지급구간,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가 특정 개정이 되었다. 암 치료에 변화에 따른 보험 변화예요. 전통적인 암보험, 진단비,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그래서 문제점은 보장은 늘리기 위해서 진단비와 수술비 비싸게 가입을 했는데요. 암 치료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화, 그래서 고액 항암 치료비가 이게 탑재가 되었고요. 문제는 계속 지나는 암 치료비,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 치료에 따른 변화에 따른 보험료, 그래서 근래의 암보험은 실손 통원비가 25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 암 치료 변화에 따른 최신 암보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암보장 특약이 나왔고, 암 주요 치료 특정 치료비, 정액형, 정액보상, 그다음 비례형 이렇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롯데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단독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메리트가 있다는 거. 자, 암 주요 치료비 보장 범위는요. 암 수술은 관혈, 비관혈, 그 다음에 항암 약물은 화학, 표적, 면역, 카티, 그리고 항암 방사선은 감마나이프, 세기조절, 양성자, 중입자. 그래서 세 글자 줄여서 약방수, 약방수라고 하죠. 그래서 약물치료, 방사선, 수술, 그래서 가운데 글자만 따서 약방수라고 칭한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도 되고 원발이든 체발이든 전이암이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암 주요 특정 치료비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급 기간, 지급 구조, 지급 구간, 그래서 지급 기간 확대 후 5년에서 10년, 지급 구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내려갔다는 거. 비례 보상은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가 1억 5천부터 10년간이니까 15억까지. 정액보상도 암주요 치료비가 2천에서 10년간 2천. 그러면 기존의 6억에서 개정이 17억까지. 뭐 암주요 특정 치료비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관처용 업셀링 범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내가 1억까지 졌으면 5천을 더 넣을 수가 있다. 근데 굳이 5천 더 넣으려고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1억까지 쓰기도 솔직히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대 4번까지 주는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네 번까지.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4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그래서 토닥토닥 15세부터 40세, 덧글림, 덧채움, 4060도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 근데 간편 3텐텐, 간편 355,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크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암 발병 위험률도 1차 암에 비해서 갑상선 위암, 자궁, 경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도 다 전이로 되기 때문에 미리 전이암 쪽으로도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암 표적항암도 롯데 1차 암이 갑상선이면 유방암 걸렸을 때나 전립선암도 표적항암, 대장암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 시 4번까지 나오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최대 6번 주는 통합형 뇌 관련 질환, 뭐 심장질환도 있죠. 이 모두가 각각 질병 코드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뇌경색, 협착증, 이 모두가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액기간은 토닥토닥 1540, 덧글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편 3NO, 3텐텐도 계속 받는 뇌 보장의 필요성은 뇌동맥류, 뇌출혈,
이렇게 해서 각각 질병 코드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받는 뇌보장이죠. 협착증, 뇌경색 이런 것도 다 최초 1회가 아닌 각각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뇌심 이런 것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5번 주는 통합형 심혈관이에요. 통합형 심혈관 특정 원투 기타 심부정 특정 5대 심장 그 다음에 특정 병실 차단 전도장애 이런 모든 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혈관 질환 가입 금액도 역시 여러 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토닥토닥 덧글림 더체움 간편도 모두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계속 받는 심장보장 협심증 I20-21 심부전 모두가 나중에 진단 봐도 가입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시부터 5인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은 다인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대학병원 전국의 다인시 47개 곳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자, 비중환자실 비교인데요. 뭐 서울대병원에 뭐 1인실, 2인실, 3인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원비도 대비 저렴하게 1인실보다는 2, 3인실, 4, 5인실 더 저렴하겠죠.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2인실, 3인실, 4, 5인실 가입 금액도 2, 3인실, 4, 5인실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시즌 상품으로 운전자 상해 보장도 일단 골프, 등산, 야외 활동 이런 것도 운전자 보험은 패키지로 가능하고요. 골프 상해 담보도 홀이너 알파트로스 통합 상해 진단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어깨, 손목, 어리, 무릎, 염좌 12만원, 갈비뼈, 골절 20만원, 재활치료비를 위해 물리치료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상 등급도 1등급부터 14등급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11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11등급에는 뇌진탕, 안면부의 비고 골절, 수지 골절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능하다는 거. 운전자 보험 가입 후 자동차 사고로 7급 발생 시에도 납입 면제도 되고 페이백도 됐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또 한 번